코로나19의 발생지로 의심받는 중국이 자국의 백신인 시노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외국의 제약사와 백신 구입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시노팜 백신이 페루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서 중국도 자국 백신이 못 믿었을까요? 16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상하이 소재 제약사인 푸싱의학이 중국 본토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은 이미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싱의학은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승인을 받을 경우 내년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기 위해 적어도 1억 도스 이상의 백신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싱의학은 12월 30일 전까지 선불금 1억 2,500만 유로를 바이오엔테크에 지불해야 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당국의 사용 승인이 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서구권 제약사와의 백신 공급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 자국에서 개발한 시노팜, 시노백 백신 홍보에만 힘쓰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시노팜, 시노백 백신에 대한 일반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내 백신 공급이 제한된 상태고 고위험군에 한해서 긴급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챗 등 중국 소셜미디어 상에서 중국산 백신 암거래상들이 가짜 백신을 광고, 판매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쉽사리 백신의 일반 사용을 승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11일 페루에서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상 증상을 보여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아직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페루 보건당국은 해당 참가자가 길랭 발해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보건산하 국가위생감시국도 성명을 통해 중국 보건당국이 지난 6월 어떤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는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고 1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